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셨던 가맹점주분들과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갑의이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을의이치, 중간에 끼인 가맹지역본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민생입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서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사와 점주 간 상생을 위한 법안으로 개별적 협상권이 없는 점주에게 본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법의 테두리에 넣어 보호하려는 법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단체가 주축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생6법 중 하나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랐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던 법안을 지난 4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야당 합의로 본회의에 지켜볼 만큼 민생입법으로 중요한 법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였고 민생을 돌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민생 입법으로 민심을 순응한다면 당연히 통과되었어야 할 가맹사업법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의까지 마치고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총선 민심을 잊고 민생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가맹사업법은 을 살리는 상생6법 중 하나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계를 공정한 거래질서로 바꾸려는 법입니다. 상생6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탑기업 간, 그리고 본사와 가맹점 그리고 대리점 간, 그 밖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기울어진 공정성을 회복하고 대기업과 본사,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갑질 행포와 불공정 행위를 막아주고 법으로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맹점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0년간 본사와 다퉜던 일들이 지난 국감 때 몇 번의 만남으로 해결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100번의 법보다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만나야 협의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어제 처리 불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유라지만 점주들이 협상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 마치 강성노조의 막강한 권한인 것처럼 왜곡 호소하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그래서 결국 21대 민생법안을 불발시킨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는 태도로 민생을 저버린다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판이 다시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윤심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판이고 민심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생회복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락같은 희망으로 마지막 하루인 오늘까지도 처리를 기다리고 계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21대에 안 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개원국회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모든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웃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부의되며 전국의 35만 가맹점주와
100만 가맹점 종사자들은 오랜 염원인 상생협의권 도입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상생협의권 도입이 무산되어 경악과 절망에 휩싸였다. 2013년 가맹사업법에 단체 구성권과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이 들어온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브랜드 수는 3.21배 증가하여 11,844개, 매출액은 1.79배 증가하여 164조 원, 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1.66배 증가하여 151만 명이 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가맹점주들이 눈물이 있었다. 가맹점주들이 10년간 실질 영업이익은 2013년 연간 2천만 원에서 2022년 1,99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8%에서 2022년에는 6.6%로 감소하였다. 현장의 가맹점주들은 일정한 자본에 본인의 노동력까지 쏟아부어도 최저임금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 가맹 본사들이 갑질까지 더해져 가맹 분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분쟁이 단체화되며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가맹 점주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가맹사업법상 단체를 구성하여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는커녕 점주 명단을 요구하며 단체 정체성을 부인하고 가맹점주단체 파괴 활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결국 분쟁 조정, 신고, 시위, 농성 등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생업을 잃기도 하였다. 7년 전인 2017년 가맹본사들이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정실천안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10년 세월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되며 논의되어 왔다. 이미 충분한 숙고 기간을 거친 민생 법안임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계적 답변을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오늘 당장 본회의를 열어 가맹점주 상생협의권을 처리해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뭐 경기가 장기간 어려운 상태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거래 조건이 악화되면서 특히 소상공인 단체들이 잘못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양극화를 줄여주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좀 더 이렇게 평등한 거래 구조,
산업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그 거래 조건을 단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의 경우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요구하는 경우에 대기업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된다는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협상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들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고, 그것이 중소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거래 조건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민생 입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하다가 그것도 뭐 마지막 날에 여야가 합의하면 처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홀하게 대했던 것들은 어찌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21대 국회가 민생 입법에 대해서 소홀히 바라봤던 그 시각 관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많은 정쟁 입법 때문에 그 민생 입법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적어도 그런 정쟁적인 입법과 민생 개혁 입법들이 고르게 그 균등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22대 국회를 이끌어 나가실 국회의장께서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민생 입법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22대 국회 당선인들도 이런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가맹 점주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당선인이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맹 점주들에게 본사와의 저는 협상권을 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 국회의장의 관심 부족 또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그 안타깝고 또 규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가맹점주 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마지막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법이 통과되지 못한 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를 하신 가맹점주들에게 대단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에서는 모든 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래는 우리 상거래에서도 지금 현재 플랫폼과 많은 그런 것들이 유통에서 어려움이 겪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랜 동안 가맹점주들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22대에서는 저희가 이 가맹점주님들의 눈물을 꼭 닦아줄 수 있는 실현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저희가 꼭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은 그 책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 결정적인 이유, 바로 정부 여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바탕은 그런 좋은 아주 민생 법안이었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조정해서 통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가맹점주 대기업들의 기득권을 위해 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입니다. 경제적 기득권자들의 우선이라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수호자가 아니고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뿐입니다. 22대 국회가 곧 개원합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깨뜨리는 정치,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 22대 국회가 치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단체 구성권 그리고 협의 요청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요청할 때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만 그쳤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점주님들이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는 형식적으로 응하거나 실질적으로 아예 응하지 않고 이 너희들의 점주들 단체가 정말 그렇게 구성된 게 맞냐 명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우리는 기존 규정에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상생협의권 그리고 가맹전주단체 등록제를 이번 개정안에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가계 부채가 최대치에 이르렀고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그 밑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자기들의 뼈를 깎아내면서 지금 겨우겨우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꼭 최우선적으로 이 가맹사업법을 포함한 여러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에 요구했던 대표적인 민생 법안 두 개가 전세사기특별법과 이 가맹사업법이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다행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맹사업법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가맹본사와 국민의힘은 이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위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가맹점주 단체들이 난립해서 현장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장 다 지금 자영업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가맹사업법은 협의를 하도록 하는 테이블에 앉히는 법안이지 협상을 강요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협상 테이블 안 치는 것을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본사가 계속 협상을 질질 끌거나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주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자영업 시장을 어지럽힐 것이다 하는 것도 가맹점주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어렵고 바쁘게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영업시간조차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까지 데려다가 그 영업시간을 채워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과연 본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점주단체를 난립시키겠습니까?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있으면 그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진표 의장이 이러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가 되면 열겠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점주단체들과 시민사회를 기만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완전히 문을 닫힌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밤 12시까지라도 끝까지 협상해서 이 법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안 되면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이 법안을 다시 재발의해서
즉각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어제 협상권을 기대한 건 비단 가맹점주들만이 아닙니다.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이 사실 모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대화 협상이 돼야 월적지 사업자들과 대화 협상하는 문화가 돼야 이런저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얘기도 못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지금 세상은 소득이 높아지고 살기 좋다고 온갖 경제 정치 민주화도 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이 영역만은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이 경제활동 영역만은 정말 전 근대적인 반봉건 사회 비슷한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적나라한 모습이 여러분들 오너리스크 아시죠? 오너리스크고 또 어제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것조차 못하겠다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노조의 교섭권이 아닙니다. 교섭권은 대화하면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하지 않으면 정당원이어서 협약 체결하지면 거기까지 제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만나서 대화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최소한의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상당 부분 서로 오해에서 비롯한 일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가맹사업도 그다음에 다른 영역들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김준표 회장님 합의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볼까요? 합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당이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본사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본사들과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의를 하죠. 자, 차제 하여튼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이 법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 타협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